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이야기의 김경아 앵커입니다. 이번에도 새롭고 신선한 내용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기획된 영화 차인표는 대스타였던 배우 차인표가 전성기의 영예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저도 그 시절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 봤는데 약간의 C급 코미디가 느껴지는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 차인표에서 스페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는 데뷔 이래 가장 파격적인 얼굴로 돌아온 차인표의 코믹함과 멋짐이 동시에 담겨 있어 보기만 해도 웃음을 자아냅니다. 먼저 자신의 멋있고 강인한 모습을 전시한 액자 앞에서 한껏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차인표의 남다른 자기애가 시선을 끕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철저히 멋있게 보일수록 영화의 반전이 숨어있는 부분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손가락 하나로 대한민국을 주름잡았던 차인표.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다부진 몸매를 유지하며 검지 손가락을 흔들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영광과 이미지에 심취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 사인의 의미를 담은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를 안 본 분이면 참 알기는 어렵겠죠. 또 다른 사진은 무너진 건물의 잔해로 중요 부위만 가린 채 깊은 시름에 빠진 모습은 차인표표 코믹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며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설프게 보면 훌륭한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건물의 잔해라니 재밌는 사진인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튼 사이로 빼꼼히 모습을 드러낸 차인표와 조달환의 상반된 모습은 붕괴된 건물의 알몸으로 바친 차인표와 그를 아무도 모르게 구출해야만 하는 매니저 김아람의 버라이어티한 생고생을 보여주며 빈틈없는 웃음을 완성한 두 사람의 막강 코믹 앙상블을 뽐냅니다. 주인공은 차인표지만 배우 조달환이 더 자주 보이는 느낌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컨셉추얼한 이미지를 공개하며 또 한 번 웃음을 선사한 영화 차인표는 전에 없던 신박한 기획과 코미디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현재 넷플릭스에서 절찬 스트리밍 중입니다. 오늘의 넷플릭스 이야기를 소개한 저는 김경한 앵커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